검은머리 전당 바로 옆에는 성 피터 교회가 있다. 그 높이가 123m로 지어질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았던 보딩 양식의 건축물이었다. 검은머리 전당이 리가 번영의 상징이라면 피터 교회는 종교적 정신적 중심지다. 이곳 첨탑 바로 밑에는 기점 표지판이 있는데 성 피터 교회가 이 나라 국토의 중심으로 쿠르제메, 비드제메 등 라트비아 네 개의 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 1209년 처음 지어진 후 많은 화재와 전쟁으로 소실되기도 했고 가톨릭 교회, 루터 교회, 박물관 등으로 시대에 따라 용도가 여러 차례 바뀔 만큼 라트비아 역사와 그 시련을 같이 했다고 한다. 교회 한쪽에는 과거에 사용되던 거대한 크기의 철제 수탈기 전시돼 있다. 수탈기는 루터교의 상징이다. Un tad nolēma, kad uzliks gaili. Bet gails nav vienkārši uzlikts, viņš ir uzlikts kā vērādītājs. Jo Rīga izveidojās kā tirzniecības pilsēta. Un tāpēc vērādītājiem bija ļoti liela nozīme. Gaidīt kuģus vai pavadīt kuģus. 이곳에는 정상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쉽게 전망대에 오를 수 있는데 800년의 역사를 가진 중세의 도시 리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